게임 제목은요? 바로 옮겨 가이주. 어떤 게임이에요? 이게 인도네시아 분들은 아주 익숙한 게임이에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했거든요. 매일 독립기념일 때마다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아주 의미 있고 재밌는 게임이에요 사실. 오렌지색 깔때기가 보이죠? 저기를 지나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오시면 먼저 끝난 팀이 승리합니다. 혹시 공이 떨어지면은 주워야 돼요. 네, 주워야 됩니다. 자, 준비됐죠? 자, 가겠습니다. 언니 팀, 동생 팀, 준비, 시! 이게 속도도 속도인데 집중이 필요합니다. 오! 팽팽합니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신발까지 벗겨지면서. 너무 잘해, 벗겨지면서. 네! 잘합니다. 자, 지금 언니 팀이 좀 빨라요. 언니 팀, 여기서 채용! 다시! 자, 채용! 자, 갑니다. 다른 자세에서 마치 모델 워킹! 마치 모델 워킹 다 보기도 하고. 야, 빨리 와! 여유 부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리팀은 언니팀입니다. 언니팀! 조금 더 살았다고. 자, 승리팀은 우리 언니팀이 승리했는데요. 자, 기분이 어떠세요? 모모씨 평소보다 되게 잘하셨어요. 짝꿍의 힘으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겸손의 모습까지 갖춰줬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맨날 승리하신 분들에게 소감을 물어보잖아요. 우리 이거 너무 뻔하잖아요. 자, 우리 진 소감 준비. 근데 솔직히 우리 팀 되게 아쉬웠던 게 다들 되게 잘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이거 제 잘못입니다.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임이다 보니까 또 특별한 상품을 저희가 준비했잖아요. 네, 이번 상품은 또꼬페디아에서 진행하는 요즘 좋은 캠페인이 있어요. 이제 바로 베베이라 해서 방가 부아단 인도네시아, 국산 제품을 쓰자, 인도네시아 국산 제품을 쓰자라는 좋은 취지로 하는 캠페인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인도네시아 제품이 많고 또꼬페디아에서도 선택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제가 지금 또꼬페디아 앱이 설치된 핸드폰이거든요. 제가 바로 우승한 언니 팀을 이쪽으로 모셔서 고를 수 있게끔! 바로 선물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게 또꼬페디아 앱인데요. 되게 신선하다, 이렇게 하는 거. 네, 한번 선택지가 어떤지 한번 좋아하시는 거. 우와! 이것도 줄 수 있어요? 네, 이것도 가능하죠. 와, 대박. 얻는 게 없어. 이게 없어. 이거 좋다. 이거 완전 받고 싶을 것 같아. 다 받고 싶어. 몇 개 정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정한 금액 내에서는 다 정할 수 있습니다. 좋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선택은 이게 쇼가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한번 구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한번 구경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면 저희 고르는 거는 쇼를 끝내고 하기로 하고요. 일단 마무리를 여기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와이스가 고른 선물은 어떤 선물인지 저희도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저희 마무리 인사 인도네시아 말로 하겠습니다. 테리마 카시 수하냐 쌍파이 끄뚜무라기. 할로 수하냐 까미 트와이스. 오늘은 쉽게 모실 수 없는 분들이죠. 걸그룹 최고의 걸그룹 트와이스와 함께 해볼 텐데요. 지우 씨 오늘 좀 눈이 불편하신가 봐요. 네, 어제 좀 저희가 이렇게 중요한 촬영을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는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래끼가 좀 심하게 나가지고. 이렇게 불편하신데도 인터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또꼬페디아랑 같이 함께 됐잖아요. 혹시 또꼬페디아에 대해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꼬페디아가 이제 인도네시아 최고의 온라인 쇼핑몰이다 보니까 트와이스 여러분들도 아시네요. 그럼 혹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 게 있는지? 네, 인도네시아는 아무래도 되게 아름다운 섬들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고 저희도 월드투어로 공연을 해본 적이 있어서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네요. 섬나라가 맞습니다. 트와이스 하면 노래하고 춤이 그만큼 유명하지만 또 이렇게 패션 감각이 패셔니스타로도 이렇게 화제가 자주 되잖아요. 이 중에 한 분을 꼽아야 된다면 누구를 꼽을지, 트와이스의 최고의 패셔니스타는 누구세요? 하나, 둘, 셋! 아, 채영님.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채영님. 아, 많은 분들도 궁금할 텐데 혹시 채영님께서 직접 패션을 어떻게 하면 더 쉽거나 꿀팁이 있다면 조금 알려주시겠어요? 약간 이게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입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냥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자기 색깔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살짝 이렇게 지나가면서 얼핏 들린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어를 열심히 배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멤버들 중에 인도네시아어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계신지. 아니, 아까 대기실에서 하나가 엄청 열심히 연습을 하더라고요. 하나 씨께서 흘러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쿠 까무까무. 방금 사나 씨가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인도네시아의 한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귀여운 누나나 이제 여자분한테 귀여운 분한테 음바우뉴라고 자주 하거든요. 음바우뉴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음바우뉴. 트와이스 하면 또 자매처럼 항상 이렇게 친하고 그렇게 케미가 좋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밌거나 좀 이렇게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한 분이 좀 얘기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는 항상 맛있는 것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먹기도 하고 되게 진짜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친한 게 느껴지네요.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친하니까 아직까지도 항상 멋진 트와이스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면 이쯤에서 조금 이번 기회로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칭찬 릴레이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손을 잡고 이제까지 말 못했던 칭찬을. 손에 손 잡고 여기만 거리 두기. 거리 두기. 거리 두기. 네, 거리 두기니까. 네, 그러면 시작을. 내가 여기. 거리 두기. 네. 없는 거 아니지? 오모야, 너는 참 친구들 얘기도 잘 들어주고 잘 위로해줘서 고마워. 다음에 제가 미나한테 미나는 저보다 지니어스여서 저한테 항상 뭘 알려주고 저를 제 언니처럼 대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연 언니는 우는 거 아니지? 퀴즈 드릴까요? 나도 언니로서 너무 잘 챙겨주고 너무 지가 돼서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희 항상 귀여운 에피소드로 언니들을 재미있고 즐겁게 해줘서 고마워요. 채영이는 그냥 고마워. 뭐야? 고마워. 그냥 고마워. 그 자체가 감사한 거죠. 사나 언니는 애교가 많아서 고마워. 기분을 좋게 해주니까 고마워. 감사합니다. 다현이는 별명이 훈두부인 만큼 흥이 많아서 내가 텐션이 높을 때 같이 놀아줘서 참 고마워. 드림아카시. 비록 오늘 눈 다래끼가 났지만 여전히 예쁘고 은바우뉴. 오케이, 오케이. 어제 약 빌려줘서 고맙다. 들어보니까 정말 진심 있고 각자 다른 캐릭터지만 또 서로 채워주는 맛이 있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트와이스 멤버분들이 팬분들을 많이 사랑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혹시 지켜봐주신 인도네시아 팬분들한테도 한마디 인사하면 어떨까요? 네,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은 원스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트와이스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마워요. 난 오늘 너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소감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또 이렇게 멤버들이랑 칭찬 이런 거 하는 건 되게 오랜만인데 또 이런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살짝 이렇게 들려줄 수 있을까요? 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니까. 저희는 지금 또 원스분들을 찾아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상황이 좋아져서 인도네시아에 방문하고 싶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즐거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스리마카시 스무아냐 후! 삼바이 끝뚱돌하기